네, 오늘 계속해서 하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획을 앞두고 나서 하반기, 음분기, 신분기, 좀 뭐 그 무슨 분기, 그까지는 역사에 아주 그 기초적으로 닦은 그 사마천의 그 대단한 그 위업을 배워야만이 제대로 공부를 읽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내가 진봉기까지 끝내려고 마음을 먹는데 보니까 아주 쉽지가 않네. 근데 목적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을 읽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이런 거 지금 논하드린 거 그런 걸 보여. 뭐 이거 한번 보세요. 받았죠, 다. 아니 이거 말고. 아, 안 놓아줬어? 뒤에 두 장 나눠서 뒤에 있는 뒤에 이거 설명이 있어. 이런 거를 읽어 드려야 아 요럴 땐 요렇게 적용한다. 문법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어디냐? 자, 무가. 여기까지 끝났죠. 내가 11월 2일이라고 표시를 해놨네. 우의 행동은 기주부터 시작했다. 저 이거 보죠. 이걸 보든지 그걸 보든지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설명하는 걸 기록으로 하시면서 이거 봐도 좋고 집회에 공안국이 말하기를 요가 도읍한 곳이다. 먼저 베풀고 세금을 바쳤다. 세금, 부여 이런 걸 바친 거가 서전에 기재되어 있다. 이 서라는 건 서전을 얘기입니다. 삼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전, 시전, 역경.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거를 이제 시전 서전 이랬는데 지금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말하죠. 여 서라고 쓴 거는 서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 이 저 본문만 읽어드리면 되는데 이거 이게 이 집회라든지 뭐 세근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있잖아요. 이게 대학자들이 이 본문을 풀으라고 이걸 해석한 거예요. 이 주석도 이건 알지를 못한 본문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까지 우리 저 원장님께서 다 이렇게 저 띄워가지고 이거 이 맨날 이제 뭐네 피 뭐라고 그래? PPT. 어? PPT. PPT. 맨날 잊어먹어. 원장은 PPT요? 예, 그거 하셔야 되지. 그거 하다 보면 만들어집니다. 원말을 다는 하나하나마다. 그거 좀 써줘봐. 네. P는 뭐고, P는 뭐고,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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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파워. 포인트. 포인트. 예. 포인트. 또. 포인트. 잘하셨습니다. 아니, T는 뭐예요? 아, T는 T. 네, 그치, T. 이야, 이게. 아니, 진짜면 진짜가 또 있어야지. 요거 따고 요거 따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참, 이 미개한 문자가 저렇다고. 화나시죠?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해. 한문이든 한글이든. 세상에. 아니 이거 뭐야 주석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부터 읽어드려야 되겠네. 자, 우의 행동은 기주부터 시작하였다. 기주는 이미 기재가 되었다. 호구는 가지고 있어요? 먼저 드린 거? 계속 나가십시오. 네. 전체 문장은 읽은 다음에 이거 저 설명하는 게 들어가야지.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어느 책에서 나온 거예요? 사기. 사기야 사기. 사기 원문이야 원문. 하본기. 사기의 하본기. 두 번째 책이에요.
사기의 하는 두 번째 네. 본기. 네. 자, 호구는 양과 기를 다스렸다. 그 저 다 다스 태원까지 다스리고 우견까지 이르렀다. 다음에는 공을 들였는데 그 형장까지 이르렀다. 그 땅은 하얀 땅이다. 세금은 최고로 중고로 매겼고 밭은 중간짜리다. 그 상위가 이미 따랐고 대륙이 그렇게 되었다. 조위는 가죽 옷을 입었고 그 가까운 그 우측에는 갈석이 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간다. 요런 문장이야 이게. 요거를 우리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끄는 거야. 이게 본문이야 이게. 아니 근데 앞으로 요건 크게 하고 요건 작게 했으면 좋겠네. 그 작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거 요거를 하는 게 집회도 풀고 정의도 풀고 요 이게 다 풀었다는 얘기야 지금. 설명을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해득해야 요 본문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여기지. 정연이 말했다. 두 하수 사이에 기주, 두 하수 사이를 기주라고 말한다. 요거. 정의에서는 책에 한자인데요, 한자. 잠깐만, 저 질문이, 어, 여기가 그 사이간자인데, 그러면은. 사이간이 아니고? 그, 이, 저. 사이간. 날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월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 원래는 그, 저, 이거, 간자에 대해서 다음번에 강의할 때, 제가, 설문회장, 어? 그 중국 문서, 우리, 말, 그것도 중국의 그 푸른 거, 어? 다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왜냐면, 단자가, 지금 나리를 쓰잖아, 나리. 네, 사이간자. 네. 아, 요, 요렇게 쓰잖아. 똑같은 글씨인데, 중간에 어디서 변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거. 그걸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 술이 차가지고 이거. 자 물을 다스리고 바로 세금을 바쳤다. 임금의 도읍지부터 시작이 되었다. 황하는 승주 동쪽부터 바로 남해 화양에 이른다. 즉 동쪽으로 흘러서 해주 남쪽까지 해도 되고 동쪽으로 와서 해주 남에 이른다도 해도 돼. 그거는 이 전체 맥락을 보고 이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또 동북에 평주 갈석산에 이르러서 도달해서 바다에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쭉 읽어드리는데 금방 머리에 들어오죠. 네? 근데 막상 그냥 하려면은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네?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글씨 글씨 쓸 때 이걸 써. 동쪽 하수야, 이게 동하의 서쪽은 서하의 동쪽이다. 남하의 북쪽은 모두 기주다. 기주 땅이다. 호구가 양과 기를 다스렸다. 응? 이건 뭐 그렇잖아. 충청북도가 보은도 다스리고 음성도 다스리잖아. 그 말이야. 응?
호구가 도읍이었다는 얘기냐? 아니, 호구가 더 큰 데지. 아니, 문인지. 호구가 도읍이었, 그러니까 그 기주의 도읍이었다 이게. 아, 그러겠지. 도읍지겠지. 여기가 집회에서 정은이 말하기를 지리지에 호구산은 하동 북구련의 동남쪽에 있다. 양산은 좌빙우 하양에 있다. 기산은 우구풍 이양에 있다. 어, 전부 여기만 보네? 책은 뭐? 최근에서 정연이 말하기를 지리지에 호구산은 하동 북구령의 동남에 있다. 양산은 좌빙우 하양 기산에 있는데 우부풍 미양에 있다. 그런 말이네. 이거 이상하다. 여기도 제가 있고 여기도 제가 있네. 정의에서 발지지에서 말하기를 호구산은 자현 길창현 서남 50리 분주 경계에 있다. 양산은 같은 주 한성현 동남 19리에 있다. 기산은 기주 기산현 동북 10리에 있다. 두 산이 옹주의 경계다. 공안국이 말하기를 동부터 산을 돌아서 산을 따라 물을 다스려서 서쪽으로 간다. 행이라든지 뭐 이런 그 따라간다라든지 흐른다든지 그런 건 생략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 종이두기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글을 줄였어요. 여기서는 어디지?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야 돼. 서해하면 서쪽이다. 아니 물이 흘러가는 게 서쪽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이야. 요거 좀 크네. 태원을 다스리고 우도 태원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악양까지 다 다스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논하드린 게 있어요. 그거 저 기자를 한번 보세요. 기자. 기자.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뭐. 꺼졌어. 아이고, 해. 꺼졌어. 아, 이거 원장님인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아니, 꺼트렸다니까. 나 안 건드렸는데. 안 건드리는데 왜 그럴까? 지금은 시키는데. 기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 1번. 중국 발음은 지라고 그러네, 기를. 여기 보니까. 끝나다. 완료됐다. 종료됐다. 그렇게 썼네, 1번이. 근데 손우가 쓴 서 뭐예요? 이거 안 보인다. 서. 서보성 택장가? 택벽에 이거 뭐 시인지 뭔지 모르겠네. 뭐 무슨 책인지. 이것만 드릴게 제가. 끝나다라고 했잖아. 여기 완료, 뭐, 진. 이게 진짜야, 이거는. 이 중국인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단단해가지고 대판을 만들었냐.
이걸 진짜라고 그랬어. 이렇게 썼네. 이렇게. 아까 주인 뭐가 보는 거? 그거야? 이렇게 약자로 준 겁니다. 끝났다는 거.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유노맹 소우방이네. 어? 늙은 농부가 농민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웃었다. 그런 말이네 이게. 요 노맹이라고 쓴 거는 늙은 농민을 지칭한다라고 가로로 있잖아. 응? 어? 그렇게 해석하면 돼. 부사로 이미 지경이 이미야. 한비자 외저설 좌하에 세 무리의 군사가 3군이 이미 진을 쳤는데, 진을 이루었는데, 군사들로 하여금 죽음을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게 했다. 자, 이 귀자도 이거 마찬가지야. 집에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 군사들로 하여금 죽음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게 했다. 여겼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진을 치고 전쟁 준비하는데 죽음을 각오한 거지. 응? 요거 보세요. 요건 저 보지 말고 문장을 보세요. 부사다. 아 이거 했고. 아 또 있지. 한번 보자. 여기 있잖아. 가로에 진은 진치라고 그랬고 사는 사병들이다고 그랬어. 그다음 부사 기연이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네. 후에 욕은 생겨난 뜻이네. 시말에 뭉게 필담에 권 14에 그렇게 되어 맹자가 말하기를 제후들을 보지 않고 어떻게 양양을 보겠는가 이런 말이네. 응? 하 있잖아. 인하. 요 문자는 보다고 인하는 어떻게라는 얘기네. 왜 어째서. 그리고 4번 부사다. 부사는 오래지 않다라고 했네. 또 기아 오래지 않다고 할 때는 이 자를 연용해서 쓴다고 그랬네. 이거를